조로증과 함께 거미손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희소병을 앓고 있는 미국의 한 여성이 학교 왕따 방지법의 입법화를 위해 지난달 미 의회를 찾았습니다. 올해 26세의 리지 벨라스케스는 키 157cm에 26kg의 몸무게로 한때 유튜브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자신처럼 왕따를 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 미 연방 차원의 왕따 방지법 수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8년째 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돼 벨라스케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경찰이 흑인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이 휴대폰 영상에는 백인 경찰이 흑인 여학생의 목을 감고 그녀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는데요. 백인 경찰이 어린 흑인 여학생에게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대학생 수천 명은 이날 프리토리아 청사 주변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며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남아공의 대학 등록금은 매년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이 인상되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학생 간 빈부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육이었습니다.